승리예요. 와. 네. 자 이제 저희 쇼케이스 합니다. 더 라이트 스타프 저 심사 보러 왔는데 비보이들 너무 많아요. 애기들도 많고 와 이게 이제 그 코인인데 잘하는 리보이들한테만 이걸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 몸으로 계속 프레시한 몸으로 한다 하면은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이 리보이 플레스 보이드 스튜디 указывая есть вот такая фишка у студии. Танцуя на ура и сразу получаете фишку. Но друг другу надо дискотеку. Поворот круто на все. Вот он такой жертвенный.
승리예요. 와. 오늘 대회 3일차인데 힐이랑 이글 형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일 심사를 보게 생겼어요. 오늘도 원래 심사 없었잖아. 오늘 원래 심사 없었는데 이글 형이랑. 근데 갑자기 지금 한 15분 전에 연락 와서 힐이랑 이글도 내려와야 된다고, 크루메트 심사 본다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지금 노동법. 노동법에 걸려요. 캡 외국인 노동자. 지금 키는 외국인 노동자 됐습니다. 네. 나야 원래 보는 거였지만, 그래서 너 오늘 마음 좀 편했잖아. 네. 힐은 되게 마음 편했는데 갑자기 내려오라고 하니까 나도 짜증나더라고. 오늘 3일차 대회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 건물이 대회장인 것 같고, 저는 오늘 트리고노메트리, 트릭 배틀 심사를 봅니다. 여기도 약간 한강 느낌이네. 네, 여기가 뭔가 러시아 카잔의 한강 느낌, 한강공원 느낌인 것 같고, 공기도 좋고 뭔가 하늘이 뭔가 가까운 느낌이다. 4K 같아, 하늘, 구름이. 4K 하늘. 눈이 진짜. 네. 와, 죽이네. 네, 이제 곧 그 트릭 배틀이 시작을 하는데, 심사는 저랑, 그 다음에 코로복이라는 비보이랑, 그 다음에 프랑스의 카릴,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심사를 봅니다. 좀 춤을 오래 추신 분이라면은 코로복이라는 비보이가 얼마나 대단한 비보이인지 아실 텐데, 코로복은 진짜 정말 유니크한 비보이고, 카릴은 뭐 말할 것도 없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비보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트릭 배틀 심사를 봅니다. 드디어 오늘 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모든 카테고리에 이제 본선전이 진행이 되고요. 모든 카테고리에 우승자들이 나오고요. 지금 키라고 이글령은 지금 벌써 오후 일찍부터 이 파워무브 배틀과 크루 배틀 심사를 한창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오늘 트릭 배틀하고 스타일 노베이터라는 배틀인데, 이건 이제 익스페리멘탈 배틀 심사를 보는데, 익스페리멘탈은 이제 약간 좀 무용적인 요소나 이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실험적인 동작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심사를 보고요. 오늘 또 저지 쇼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춤출 수 있는 복장으로 나왔고요. 진짜 오늘 또 마지막 대회 마지막 날인데 어떤 또 미친 무브가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장 되게 특이하다. 정신이 몽롱하다. 정신이 몽롱해. 타이거가
비디오로 보는 것보다 한 두세 배는 커 보이고 제가 말리시랑 짱이다 지금. 항공모함 같은 게 겁나 빠르게 수고했습니다. 형 이거 집 타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데? 뭐 스타일 뭐 불식이 그 형 한다거나 지금 이제 다시 타볼 거야. 자 저는 이제 바톤 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쇼케이스 합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네. 좋아할 만한 카테고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와, 유재야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닉필은 내일 중국으로 갑니다. 닉필은 또 일정이 있어서. 근데 어땠어? 전체적으로 좀 계속 심사보면서 막 우리나라랑 너무 달랐고 문화가? 문화도 달랐고 춤 스타일 자체도 너무 다르고 여러가지 카테고리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뭔가 카테고리 나눈 느낌이 아니라 진짜 아예 트릭이면 트릭 배틀, 파워무브면 파워무브 같은 실험적인 움직임 막 이런 거 하는 뭐 카테고리도 있고 진짜 개콘이나 타이거 같은 애들이 또 나오고 그 트릭 배틀 하면은 진짜 괴물들 나오고 연습할 이유가 생기잖아. 전쟁 이후로 나는 러시아피드 이분을 제가 많이 못 봤어. 맞아. 그래서 저도 약간 어떠려나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이 막 퀴즈도 너무 많고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그 비걸들의 그 난이도나 그런 피지컬이 비걸 이때까지 아 중국 비걸이 뭔가 피지컬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러시아가 씹어먹어? 어때? 아 이제 그 잘하는 면이 조금 다르긴 한데 러시아 비걸들을 보고 또 한번 놀랐어요. 아 진짜 놀랐어요. 이런 것까지 잘하죠. 놀랐어요. 잘하는 사람들 이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인데 맥시멈 레벨링 스타일 트릭 배틀 근데 그게 신선했어. 저도 하나도 잘하잖아요. 아 트릭 배틀 하는데 카운트 대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신선했어. 되게 신선했어. 진짜 러시아 와서 너무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